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년 만에 한국을 재방문합니다. 아시아 4개국의 두 번째 순방국인 인도네시아 일정을 마친 오바마 대통령은 전용기인 에어포스 1을 인용해 10일 밤 서울에 도착합니다.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서울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이명박 대통령 및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각각 양자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미셸 여사는 인도와 인도네시아까지만 방문하고 미국에 남겨놓은 두 딸을 돌보기 위해 한국, 일본 방문에는 동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용하는 에어포스 1에는 게리 로크 상무장관과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밸러리 제럿 선임 고문, 로버트 기브스 대변인 등 고위급 인사를 포함한 수행원 60여 명과 풀 기자단이 12명 탑승한다고 마이크 해머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에어포스 1에 탑승하지 않지만 서울로 집결하는 수행인력은 300명 선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백악관 선발대 요원들과 경호, 행정요원들까지 모두 합친 숫자로 전해집니다. 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아시아 주요 경제권에 미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라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가 9일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한미 FTA 논의와 관련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모두 국내 일각에서 FTA에 대한 반대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어 이번에 어떤 합의를 이루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무역이 미국의 실업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의회에서 쉽지 않은 기류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신문은 한미 FTA가 되면 미국 상품의 한국 수출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중국이 대미 무역 흑자를 상쇄시키는 효과를 갖게 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내보였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또 한국에서는 식량 안보에 대한 전 국민적 집착이 있다고 분석하고 이 때문에 수입 농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를 만들어내고 한국산 원료를 사용한 상품을 눈에 띄게 표시하는 등의 일도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신문은 이런 관세들이 FTA 하에서는 낮춰지겠지만 한국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은 이와 별개의 도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한 치위생사가 값싼 바늘 없는 주사기를 개발해 화제입니다. 파머제트 투약기는 바늘로 직접 피부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높은 속도의 물줄기를 이용해 백신이나 약물을 투약하며 투약 시간도 일반 바늘에 비해 3분의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제품은 단순히 바늘 공포증이 있는 환자들에 대한 간편한 주사라는 사실을 넘어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 도상 국가에서 연간 160억 건의 주사기를 통한 투약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일부에서는 재사용되거나 부적절하게 이용돼 전염병 예방을 위해 쓰는 주사기가 오히려 질병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파머제트는 2009년 초 첫 제품에 대한 미국 식약품의약국의 안전 승인을 받아 뉴저지주에서 독감 예방주사로 사용했으며 올해는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40개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이 중에는 미국 약국 체인인 리틀 클리닉,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공중보건소와 브라질 보건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